물고기들이 물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네. 뭔가 발견했습니다. 이거 먼저 잡아야 돼요. 신경 쓰면 안 되죠. 아니 이걸 피하다니. 하지만 저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페어 크리스. 뭐야? 어떤 자식들이 날 방해했어? 죽고 싶냐 너네? 이런 싸가지 없는. 자 다시 침착하게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아 잡았네요. 드디어 잡았네요. 아 힘든 것. 아 힘들어. 굉장히 힘들었어. 아 이 미션이 굉장히 빡세네. 자 이제 까마귀 잡았어요. 이제 남은 건 겨울새 있네. 바로 앞에 있네요. 게임이 뭐야? 아니 지금 아니 겨울새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당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식은 좀 잔인하게 쳐죽이겠습니다. 저의 기분을 많이 망가뜨렸어요. 야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겠어. 요놈 나쁜 자식 엉덩이를 대라. 요런 상큼한 자식 어딨어. 뭐야 넌 뭐야. 형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자식 참교육을 보여줘야 돼. 어린 놈은 자식 벌써부터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지 못해가지고 오래 살겠어. 동물은 절대 사람을 거슬리고서 오래 살 수가 없어 이 멍청한 자식아.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기를 모아서 한 방에 날려주라니까. 자 다시 좋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하죠. 근처에 겨울새가 있을 거예요. 자 살인으로 기분 전환했다 생각하고 침착하게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겨울새를 찾게 될 거예요. 자 저기 새들이 많네요. 침착하게 한 마리 맞췄어요. 하지만 친구를 같이 보내주도록 하죠. 아들까지 추가로 그리고 동생까지 이렇게 해서 일가족 4인을 죽였어요. 자 겨울새를 가죽을 벗기겠습니다. 됐어요. 하나 더 있을 텐데. 자 겨울새 깃털이 귀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구하도록 하죠. 자 이제 남은 건 거북이에요. 제 예상대로 폭포 뒤에 거북이 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제 예상대로죠. 폭포 쪽에 거북이가 살았어요. 자 이 거북이들은 머리가 내미고 있을 때 그때 활을 당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친구가 이렇게 죽게 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바로 숨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느 곳으로 찔러도 이 거북이는 죽지 않아요. 뭐야 죽었냐? 웬만하면 머리를 찌르면 죽는데 아킬레스건을 맞았나보네요. 뒤에 발꿈치를 맞았어요. 됐어요. 모든 죄를 구했습니다. 갑시다. 자 일로 갈 때는 식인 물고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곰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곰이 필요해요. 어디니? 어디있어? 아 여기구나. 자 제가 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식인 물고기 나왔죠. 이럴 때는 곰을 이쪽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식인 물고기가 유턴을 할 거예요. 자 곰을 이쪽으로 부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오지 않겠죠.
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자, 곰을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곰을 찍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의 고기 방패로 쓴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녀석은. 빠르게 갑시다. 녀석 앞에 붙었어요, 식인 물고기가. 저한테도 식인 물고기 붙었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 명 살아야 되니까요.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사실 곰은 물고기를 먹고 사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 명령을 내리도록 하죠. 아주 헤엄치는 게 인상적입니다. 자, 가자 후지가. 자,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네. 아, 여기 있네요. 올라갑시다. 뭐야? 이걸 어떻게 올라갈래?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네요. 이 친구는 정말 날아오르고 싶은 꿈이 있나 보네요. 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새를 보면서 그 행동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깃털 두 개를 구해줬죠. 과연 이 친구가 이 두 개로 진짜 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걸 나는데 성공한다면 우린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만년 전 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가서 우르키가 뛰어오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자, 좋은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자, 밤이 되는데 그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밤이 되면 늑대가 있고 더욱더 강한 포식자들이 많이 나오죠. 검치호랑이처럼 검치호랑이는 날지 못하죠. 정신이 나가도 네 배는 나간 놈인 것 같습니다. 두 배도 아니에요. 날아오릅니다! 저렇게 죽을 거라면 저한테 그냥 죽어주는 게 나을 뻔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가서 봅시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갔죠? 뭐야, 무덤이 생겼어요. 뭐야, 이 안에 들어갔나 보네요. 너네 나와봐, 너네 나와봐.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실내 도약이네. 안전하게 여기다가 이거 따로 만들어 놓고 떨어졌구만. 볕짓 같은 걸 여기 안에다가 만들어 두고 떨어진 것 같아요.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과연 이게 탈 것인가? 안 타네. 미안하다. 저는 얼른 여기서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정글이에요. 자, 저놈은 그냥 미친놈이네요. 새로운 기술자로 온 것도 아니고. 오늘 파크라이 프라이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부터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파트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200명, 300명, 적어도 100명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바문 들어가시면 구독하기 있으니까 구독도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